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수요 독서 시간이에요. 아, 오늘은 책 바이러스 LIV3, 네, 책의 죽음이라는 어떤 제목입니다. 프랑스 작가인데요. 크리스티안 그르니에의 어떤 작품입니다. 출판사는 논장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독서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제 왼쪽에 세훈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맞은편에는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녹화하고 집으로 가지 못한 완쌤 계속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자, 일단은 뭐 이 책에 대해서 그 먼저 왜 이 책을 선정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세훈쌤이 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훈쌤, 이 책은 왜 선정해 주셨어요? 저는 이 책을, 그러니까 요 책을 처음 접했던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거는 사실 몇 년 됐는데, 이 책을 처음에 접했던 거는 저는 그냥 입소문으로 이런 책도 있더라 라고 하는 얘기로 들었는데, 소재가 좀 독특해요. 소재가 독특해서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자꾸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책을 읽힐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가능하면 책을 아이들한테 조금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책을 골라서 애들한테 책을 읽히고 아차 했어요, 저는. 이게 사실 요게 갖고 있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놀라웠던 것이, 이게 사실 책에 바이러스가 퍼져서 책을 읽지 못하게 된다, 이런 줄거리를 대충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서도 겪는 어떤 딜레마? 이런 게 뭐냐면, 이제는 책이 아니어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지식이나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 과정에서 이 책을 딱 봤을 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얼핏 스치긴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애들한테 읽혀놓고 이게 맞나? 그럼 이거 방송도 하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책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진짜 책을, 우리가 책을 왜 읽어가고 있을까, 읽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간단하게 그 줄거리를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그 시기가 21세기, 22세기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한 거의 70~80년 후, 80년, 90년 후의 어떤 미래적인 그 세상을 이제 상정을 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세상이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영상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컴족의 세계와, 그 다음에 영상과 이미지를 배격하는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한 문자족의 세계로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은 이 문자족의 세계에 속해 있는 그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문자족의 세계는 세계연합국의 형태를 띠면서 아카데미라고 하는 위원회가 권력을 갖고 움직여요. 근데 이 아카데미 위원이 되는 방식이 뭐냐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카데미 위원이 돼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문자족의 어떤 세계를 이제 지탱해 나가려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농아예요. 다시 말해서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제 이 농아가 자신의 어떠한 책을 써요. 근데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할 수 없이 컴퓨터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농아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컴퓨터로 소통하는 과정 중에 컴족 출신의 사람과 이제 인터넷,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웹상에 채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뭔가 컴족의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이제 하게 되면서 자신의 어떠한 컴족을 이해하는 책을 써서 아카데미 위원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책을 팔죠, 이 사람이. 문제는 이 시기에 바이러스가 나타나요. 컴족에서부터 퍼뜨린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가 뭐냐면, 책을 우리가 읽어. 예를 들어서 책을 막 이방인을 읽어. 까미의 이방인을 읽어. 까미의 이방인을 읽으면 갑자기 내가 까미의 이방인의 세계로 들어가요. 가상의 세계 속에. 진짜 싫다. 이방인의 세계로 들어가. 네. 막 패스트가 찬 거라는 막 그 도시로 막 쏙 들어가. 그리고서는 막 계속 책을 덮으면 다시 나오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읽은 데까지의 모든 글자가 다 지워져요.
책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뭐 이런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이방인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책이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상상을 하면은 이방인의 세계 속에 언제든 또 들어가서 다양한 형태였던 상상. 지금으로 따지면 가상현실의 세계가 책을 여는 순간 가상현실의 세계에 빠져드는 거고 문자적으로 남아있는 책은 사라지는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자적은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컴족이 이것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바이러스다라고 해가지고 이 농아 출신 아카데미 위원을 급히 아카데미 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이 컴족에게 이 사실을 이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보내죠. 어쨌든 이런 소설이에요. 이런 어떤 줄거리를 갖고 결국은 문제가 해결돼요. 컴족과 문자족이 동시에 이제 자신의 어떤 융합적인 지점들을 찾아내게 되죠.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을 보면서 아 이게 이미지 언어 우리가 흔히 언어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문자 언어도 있지만 사실은 영상과 이미지도 하나의 언어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이 두 언어 사이에서의 어떠한 충돌이라든가 이 두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한 번씩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저는 이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읽기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심오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쌤이 생각하는 것처럼 쌤 이 책을 보고 제가 느꼈어요. 책을 보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이 정도까지 읽는 애가 있으면 걘 책을 이미 많이 봤어요. 자, 어쨌든 요런 어떠한 내용들인데 이 책을 가지고 저기 그 우리 세훈 쌤의 그 학생들이라든가 내용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그 생각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과 컴퓨터 혹은 우리가 어떤 다른 언어로 된 것들의 공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책의 가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왜 그 사람들이 읽고 있었고 왜 그 컴족 쪽을 배척하고 있었는가라는 게 되게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책이라는 게 갖고 있는 어떤 이점 왜 책을 읽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구나 라는 생각들 우리가 눈을 책을 읽을 때 줄을 어떻게 따라가고 그 책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는 어떤 것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 우리는 책을 읽을 때 그냥 야 책을 읽으면 그냥 문자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좀 상상해봐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사실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죠 책을 읽을 때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애들도 그렇고 근데 그 얘기를 한다는 걸 까먹고 있는데 이 책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읽으면 머릿속에 이미지화되고 내가 그 이미지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그게 사실은 되게 좋은 책 읽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되게 좋은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건 진짜 엄청난 거죠. 굉장히 좋은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자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경험을 해버리는 거니까 실제로. 그래서 결론도 좋은 바이러스라고 분명히 나요. 네, 좋은 바이러스예요. 문제는 책이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지면 또 그 새로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아니 스포일러 하면 안 되죠. 문제가 책이 없어지 이게 책이 없어지고 쓸 수가 없게 되는 게 네. 새로운 책이 등장하기 힘들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나왔던 정보들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있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 스포일러 돼서 안 돼요. 요즘에 그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그거 스포일러 하면 안 돼요. 인생의 드라마. 인생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정말? 거의 제 인생 영화가 중경삼님이랑 화양 영화인데요. 왕가희 감독 영화. 예. 그다음에 이제 시대가 나오네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시대 나오죠. 그때 시기보다 좀 지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거예요. 아니 묘하게 마치 그때. 아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 영화 중경삼님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기타로 다케시 감독의 영화를 좋아해요. 일본 감독 기타로 다케시 감독의 영화 좋아하는데 야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면 나의 아저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포일러를 하면 일단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나의 아저씨를 보면서 갑자기 또 책 얘기하다가 드라마 얘기해서 죄송한데
나의 아저씨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왜, 그걸 인생 드라마로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왜 그럴까? 나갔거든, 다.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 그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 그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방식이 정말 감정입이 이제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어떠한 느낌들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막 딱 보게 되는 거죠. 문제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다 똑같은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훈쌤이 본 장면과 내가 본 장면이 똑같잖아요. 14회 보셨어요? 예, 봤어요. 그렇죠? 맨 마지막 장면. 뭐지? 기억나? 아이, 맨 마지막 장면 최고잖아요. 핸드폰 들고. 아, 오케이. 아, 이거 스포일러 때문에 말씀 네. 못 드리는데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안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지한, 이지한. 전화해. 이러면서. 언제 왔어요? 아, 진짜. 진짜 그 드라마, 그 아직 안 보는 얼굴인데. 어디 그런 걸 안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그 드라마를. 안 봐서 몰라. 봐요, 봐. 근데, 어쨌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다, 뭐, 그 장면 봤어? 이러면서 막 다, 으아! 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누가 봐도 다 똑같은데. 맞아요. 근데 사실 책이 그리는 이미지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 그 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그 각자가 그리고 있는 이미지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맞아요. 청취자분들께 예.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예, 영상 속에서 본 똑같은 장면을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이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 이미지와 이 사람이 그린 이미지를 같은 책을 읽고 서로 그 공간에서 만난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그게 약간 저는 조금 아, 예, 그렇지. 예, 좀 힘들었던 게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책은 그리는 이미지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면이 달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A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장면의 이미지와 B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장면의 이미지가 약간씩 다르죠. 어쨌든 그런 느낌 때문에 소설을 영화화했을 때 실망하는 사람들, 관객들이 많은 영화가 어떤 주로 어떤 영화냐면 상상했던 것보다 영상으로 잘못 그렸을 때 좀 뭐라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 잘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생각했었던 이미지를 연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건 조금 좀 감안을 해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래서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상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는 어떤 상상이 각각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영상의 세계와 이미지의 세계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범람하게 될 때에는 어느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는 이미지와 영상이 같은 시대가 오지도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좀 들었어요. 앞으로의 시대가 영상의 시대와 이미지의 시대가 된다면 이제는 누구나 그리는 영상과 이미지가 같은 시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떠한 세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뭐 이런 어떠한 고민도 한번 해보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런 차이도 있지 않아요? 똑같은 어떤... 영상을 봤을 때 그렇죠. 사람들이 구성하는 게 다르죠. 네.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다르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요. 네.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보여진 거는 똑같은 건데 여기서 내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똑같은 건데 내가 받아들인 거는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차이가 적을 수는 있는데. 그렇군요. 예. 아니,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실 이 책을 읽지 않고 읽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나온 얘기 중에서 조금 생각이 든 게 예. 처음에 세훈쌤 얘기하셨을 때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게 아, 문자, 그, 작품 읽었을 때 그 안에 체험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보면 아까 이제 사실은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동의하는 게 그 미디어마다 참여하는 수준이 사람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수준이 다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 보는 것보다는 사실 그림 보는 게 더 참여를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빈 부분을 자기가 구성을 해야 되니까 맥론 같은 사람이 그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전형적으로 굉장히 그 사람들의 참여를 많이 요구하는 매체거든요. 예. 주장했다고 말씀하신 맥루한 네, 맥루한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사실은 걔가 그냥 보여주는 걸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책은 내가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그거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게 내가 완전히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어. 아니면 완전히 그 안에 가서 체험을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체험이 가능해도 만약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그 직접 보는 게 더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그렇지 않고 내가 참여를 해서 아까 이제 봤던 것들 상상해서 만드는 그 과정이 난 더 좋기 때문에 똑같은 거라도 나는 설사 그 문학 작품 안에서 내가 들어가더라도 그 인물이 돼서 내가 안에서 내가 활동을 하더라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 대신에 나는 차라리 책을 읽겠다
라는 식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색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책의 세계로 가상현실 속으로 빠져든다면, 예, 그 어떤 책을 읽고 그 가상의 현실 속으로 빠져들고 싶으세요? 그레이. 야, 근데 내가 아니, 근데 본인이 말하게 내가 후벼팔려고 그랬고. 아니 근데 나 정말 아니 오늘 그래요 이게 막 나간 김에 막 나가는데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란 게 머릿속에 그게 떠올랐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비슷할 수 있구나.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 그렇죠. 제가 읽어보진 않았어요. 네, 읽어보진 않는데 저가 떠올랐을 때 그냥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게 그건데. 아, 네. 뭐 굳이 체험한다면 그거고.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나머지라면 저는 굳이 체험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책을 읽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들어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차라리 들어가지. 예, 네, 아주 이 가상현실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아,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예쁜 어떠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요. 보면은 문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예, 그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문장들도 좀 있어요. 그죠? 예, 예. 예, 여기 보면은 뭐 틀림없이 나는 점차 다르게 상상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책의 죽음은 인간 문명과 행동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자기들의 어떠한 예쁜 말들이 있어요. 특히나 저는 88쪽과 89쪽에 보면은 몬다에와 알리스라는 어떠한 그 웹상에 채팅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문장과 어떠한 책에 대한 어떤 입장이 나오거든요. 88쪽과 89쪽, 90쪽까지 어떤 이야기들이니까 이 부분만이라도 이제 청취자분들 만약에 자녀분들에게 이 책을 읽힌 다음에 다 보시면 이게 보는데 한 2시간 걸려요. 어른들은 이걸 딱 보는데 2시간 걸리는데 요거를 갖다가 2시간 동안 보실 생각이 없으시면 88쪽과 90쪽 정도만 읽고라도 어느 정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대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다양한 형태의 창작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하게 되죠. 이게 어쨌든 작가가 창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어떠한 이야기들을 쭉 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프랑스 작가다 보니까 나름 어떠한 그 느낌 자체가 예, 그 잘은 모르겠으나 프랑스 문화적인 어떤 느낌도 나고 여기 소개된 다른 책들도 대부분 이제 예, 프랑스 작품 프랑스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했던 방드르디 이 사람도 나오고 뭐 에밀 졸라 예, 뭐 까미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주로 이제 그 프랑스 작가들 줄베른 이런 사람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좀 마무리를 좀 한번 지어줘 보세요.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진짜 전 부러움도 있어요. 아, 프랑스니까 이런 책을 쓰지. 아, 그러니까 팔리지. 프랑스니까 이런 책을 쓰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왜 요새 애들한테 왜 핸드폰 쥐어주고 그다음에 뭐 아이패드 같은 거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면 애들이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망가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망가지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안적인 시도들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 하지 말고 책 읽어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책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을 그것들한테 맡기는 방식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패드가 됐든 아니면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하고 읽고 나서 사실 했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저는 워낙에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책을 읽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쭉. 그래서 다른 것들로 정보를 접하는 건 그냥 정보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고 책을 읽을 때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 읽고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건 다른 방식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 우리의 사고도 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책 외에 다른 식의 것들을 접할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우리한테 유리하게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냥 못하게 막는다라고 해서 그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영상과 이미지도 하나의 어떤 그 예. 내용을 담고 있는 새로운 정보와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매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요새 예. TV를 바보 상자라고 부른 사람은 없잖아요. 많이 보면 바보 상자가 되는데. 아, 그런가요? 예. 저처럼 드라마만 계속 보면 그런데 그러나 또 아니, 나의 드라마, 아저씨를 보면 그러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기도 봐도 하고. 저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 보는 방식을 조금 적극적으로 만들어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아니 뭐 근데 아이들은 그거 말고도 다른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책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 주로 게임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우린 여기서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과 이미지로 의미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미래 사회의 특징인데 이 대세의 흐름을 바꿀 수 없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에 대해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책도 마지막에는 타협을 하거든요. 예. 문자족과 컴족이 결국은 화해의 어떤 비슷한 모습을 가지면서 양자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내용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모습이 결국은 인간이 소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어떠한 생각을 축적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영상과 이미지 언어가 모두 다 같이 활용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처음 방송 딱 했을 때 책이 주제였기 때문에 그냥 책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사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조금 입장이 평소 이제 저희끼리 컨셉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원래는 세훈 쌤이 책을 좀 옹호하시고 예. 제가 그런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 처음 했던 거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이 책 제목을 들었을 때 생각했던 거는 아까 사실은 이제 문자 위주, 문자 언어에 대한 비판은 사실 옛날부터 고대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지? 제가 뭐 고대 그리스 분들도 이제 문자 언어로 기록하는 것이 그렇죠. 조금 이제 그런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이랬던 게 있기 때문에 문자 언어 강세 위주에 대한 흐름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책 했을 때 제가 조금 생각하는 부분은 책이라는 이런 형태로 된 이 정도의 그 흐름을 가진 이 정도의 내용 이라는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정보라든가 내용이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우리가 네, 보통 맞아요. 책을 읽어라 했을 때는 이런 책 볼륨 정도의 호흡을 가진 어떤 지적인 어떤 참여를 해라 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아직은 책만큼 이제 이런 지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게 좀 없지 않을까 같은 생각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이렇게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이 우리한테 얼마만큼을 가져다 주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책이 이만큼의 이익을 주더라 이 정도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후세들한테도 그 책이 나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니네한테도 줄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데 이 매체, 그러니까 미디어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혹은 영상 쪽으로, 그러니까 시각 정보 쪽으로 조금 더 흘러갈수록 거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뭐 조금 더 다른 방식의 의견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 긍정적이고 인류 문명을 진보시키는 쪽으로 예, 예. 그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 책도 모든 책이 다 좋은 책이 아니듯이 그렇죠. 이미지와 영상 언어도 모든 것이 다 나쁜 건 아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자의 수단을 가지고 인류의 문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그런 형태의 긍정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예. 마지막 마무리는 언제나 좀 진지하게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좀 웃기게 가야 되나. 여기서 괜히 가볍게 갔다가는 계속 얘네는 뭐 얘기하다가 드라마나 얘기하다 끝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그냥 이렇게. 예. 그러나 정말 나의 아저씨는 인생 드라마입니다. 그걸 아직도 안 본다는 거는 뭐랄까 감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나의 아저씨는 그냥 저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박동훈 부장이자 상무님 되셨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렇게 그래 그 사람처럼 살아야 돼. 진짜 남자는 그런 사람이야.
진짜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 있어. 물론 거기서 네, 슬퍼. 등장하는 네, 너무 슬퍼. 가부장적인 모습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은 있어요. 네,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야, 그러니까 안 보니까 멋있어요. 되게 교양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드라마 안 보면 이렇게 교양 없는 거예요. 아니 책을 몇 권 안 읽을 순 있어.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책을 안 읽을 수 있지만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의 아저씨를 안 봅니까? 네, 죄송합니다 청취자분들. 반성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 굉장히 경도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차피 다음 주면 끝나니까. 아, 슬프다. 네, 아, 슬퍼요. 네, 네, 다음 주 끝나니까. 왜 그렇게 열광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집 방송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시나리오 대본을 구해서 그것이 현대인의 어떠한 감정과 현대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사람은 어떨 때 공감을 할 수 있느냐라는 주제를 갖다 놓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건 드라마를 또 드라마를 못 보게 만들기 아, 진짜 때문에 열심히 보셨네. 굉장히 열심히 봤죠. 그럼 완전 저는 본방 보고 바로 이어서 재방 보고 저 같은 드라마를 연속해서 두 번 보고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전에 진짜 안 그랬어요. 제가 보면 너무 딴짓하면서 드라마 보고 막 그러거든요. 재미없어서 몰입이 안 돼가지고 아 이거는 정말 최고의 어떤 뭐랄까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위로를 줘야 되는지 사람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받고 어떻게 위로를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게 책 바이러스 그 LIV3 전 이제 이걸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데 이 책의 죽음이란 이 책도 결국은 소통이라는 주제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인간이 타자와의 어떤 소통을 하는 어떤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잠시 한번 드라마를 얘기했는데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청취자분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읽는 시간은 러닝타임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시각에서 딱 2시간이고 책을 좀 빨리 보는 학생들도 이건 2시간 정도에 그 끊어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길어도 3시간 정도면은 이 책은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는 문자 언어와 이미지 영상 언어에 대한 어떤 다양한 형태의 생각들도 해볼 수 있고 또 굉장히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런 어떠한 의미 있는 어떠한 책이 될 수 있고요. 이 책을 학생들에게 읽었을 때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좀 이름이 많이 들어본 사람들의 작품을 읽어보고 싶은 또 욕망이 생겨요. 뭐 줄베르의 해저 이말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책이 어떠한 책이 사라지는 어떠한 그런 개념으로 또 정반대에 대한 어떠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씨 451 유명한 이 책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 책을 꼭 한번 또 읽어보고 싶은 욕망이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다양한 형태의 의미로 이 책을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집에 못 가고 갑자기 앉아있게 돼. 완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